윤철수 선배님 그냥 가신 것 같은데? 뭔가 수상한데요. 이 집 왜 이렇게 음산해? 어, 뭐야? 왜 울음 소리 들려요? 누가 울어? 뭐야? 어머, 이거 왜 그래 언니? 아, 어, 왜? 아, 왜? 왜 저렇게 슬프게? 양락영방인데? 저거 찜질방 아니야? 이 인간이 안 들어왔어요. 어머, 아. 안 들어왔어 또? 외박을 했다고요. 아, 왜 이래? 나도 사람이잖아.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외박하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놀다가 어? 아침에 들어오면 채하나 씨 기분 좋겠냐고요. 이게 무슨 벽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. 이렇게 술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안 들으니까. 손님 오신다고 몇 번 말했어 내가. 잠을 못 잤구나. 잠 못 자지. 밤을 새면서 기다리죠. 저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. 전화도 없고 상의 한마디 없고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슬프더라고요. 너무 서글프게 우시니까 마음이 아파요. 이제 들어오는 거야? 쥐새끼처럼 멀리 들어와요. 아침이 아침? 아침에 이렇게 살짝 들어와요, 저. 아침에 들어오는 거라고요? 어, 아침에. 이 아침이래요. 살살. 본인이 잘못한 건 아시는구나. 야! 어, 어떡해. 도둑. 야! 어머, 야! 어디? 야! 어디? 야! 어디?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여기 있어? 지금이 몇 시야? 몇 시냐고? 이제 외박까지 하다 하다가? 어? 아니 무슨 외박이야. 지금 아침 몇 시인데? 어제 아침에 나가서 또 아침에 들어와? 아 진짜 놀랬나? 사람을 그렇게 놀래키고 그래. 놀래키는 건 당신이 지금 나를 더 놀래키잖아. 뭘 내가 놀래키나? 나 밤새도록 안 자고 기다렸어. 나 들어올 때까지 안... 김수상 만난다고 그랬잖아. 김수상 집에서 먹다가 그냥 잠이 드는 거야. 내 성격 몰라? 32년 동안 난 항상 기다리면서 들어와야 자는 거 알아 몰라? 빨리 들어가 자. 들어와서 자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앉아. 아, 나 왜 그래? 어머. 앉아, 앉아. 왜? 아이고, 어? 큰 소리 치네. 아, 자꾸 비켜봐. 뭘 비켜? 못 비킨다며.